냄새가 나는 거예요. 문을 탁 열잖아요. 여기가 그냥 지하 하수구예요. 아이가 돌 때부터 그 환경에 노출이 됐어요. 아이가 작년에만 48번, 50번 정도의 기관지진 때문에 병원을 내원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좀 감정이 안 좋네요, 되게. 현장 관리자가 와서 저쪽 주방 배수 쪽도 봐주고 위에 댐퍼 쪽도 봐주고 저기 위쪽에 파이프도 뭐 봐주고 했는데 해결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 벽을 뚫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안녕하세요. 웨브리언 여러분. 오늘은요, 아파트에 입주했더니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나서요, 2년 넘게 고통을 받으신 분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아파트라는 게 한 푼 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재산을 털어서 사는 건데요. 이렇게 입주한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요, 입주민은 AS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그 하자로 인한 피해 보상은요, 어느 수준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요, 다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2021년 10월에 입주를 처음 했어요. 집주인으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난다. 그래서 뭐가 원인인지는 저희 모르니까 일단 하자 보수 기간이라서 하자 이거 문제 해결해 달라고 11월에 요청을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2년 6개월 동안 정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주방에서는 보통 기름때 냄새가 나야 되는데 물때 냄새, 물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근데 그 원인을 찾고 보니 왜 물곰팡이 냄새였는지 알겠더라고요. 황화수소는 어쨌든 검출이 된 거고 제가 공부해보니까 냄새로 인지할 정도면은 되게 농도가 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많이 쌓여있는 상태고 잘못되면은 정말 높으면은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유독물질이더라고요. 근데 심한 날은 어땠냐면 저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날도 있었어요. 문을 닫고 자요. 아이도 이제 저희 부모도 이렇게.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탁 열잖아요. 여기가 그냥 지하 하수구예요. 하자 보수를 요구를 이제 2021년 11월 12월 이렇게 하니까 이제 2022년부터 현장 관리자가 와서 뭐 저쪽 주방 배수 쪽도 봐주고 위에 댐퍼 쪽도 봐주고 저기 위쪽에 파이프도 뭐 봐주고 했는데 해결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1년을 지샜고 2022년 1년 동안도 해결이 안 되고 냄새가 이제 불규칙적이지만 심할 때 너무 심하고 힘드니까 그러면 본사에다가 이 문제를 이슈를 에스컬레이션 해야겠다. 그래서 23년 3월경에 이제 본사에다 에스컬레이션을 처음 한 거예요. 현장 관리자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서 했는데 본사 담당자가 이제 23년 4월에 방문을 해서 냄새를 맡고 2023년 4월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를 했고 또 시간이 가서 그래도 계속 냄새가 심하니까 저희는 2023년 11월에 또 이 문제를 본사에다가 에스컬레이션 해서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이제 1월에 방문하겠다 하는 거예요. 현상만 일단 다시 확인하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아봤더니 그렇게 공기 이런 냄새 오염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하자가 있을 때 이런 측정을 해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날 그럼 모시겠다 같은 날 부르겠다 본사랑 공기 측정 업체를 그래서 두 업체가 같은 날 왔어요. 제가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서 의뢰를 해가지고 그래서 와서 했더니 그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곳에 이제 풍향이 측정이 되고 이 안쪽에서 그리고 이제 측정해 보니까 황화수소라는 유독물질도 수치적으로 표시가 되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벽을 뚫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2년 6개월 만에 이제 벽을 1월 말에 뚫은 거죠. 2024년 1월에 그 뚫었더니 뚫자마자 오수가 내려가는 파이프 관에 연결된 공기순환 통로 있잖아요. 그냥 걔는 공기만 다니게 이제 물이 잘 내려가도록 하는 공기만 다니게 하는 관 같더라고요. 제가 그 기술적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관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 공기 측정 업체에서 말씀하시길 이런 냄새 문제가 있으면 거의 80%는 이쪽에 이 자바라랑 공기 나가는 파이프 관 그쪽 연결의 문제가 거의 80%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 업체도 벽까지 뚫는 건 조금 공수가 크니 먼저 이 위에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여기만 뚫었으면 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 같고 파이프 다시 봉합하고 실리콘으로 이렇게 틈새 없이 이렇게 봉합한 다음에 그리고 전 이게 정말 문제 원인이 맞는지 저희가 봐야 되잖아요. 벽까지 뚫은 마당에 그래서 저희가 한 2주 동안은 한 2주? 일주일? 일주일 동안은 벽을 열어놓고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안 나면 그게 원인이냐고 우린 해결을 했으니까 그때 벽을 닫고 싶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봉합한 파이프는 봉합한 상태지만 벽은 뚫어놓고 열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생활을 했어요. 저희가 2년 6개월 동안 이 창문을 닫고 산 적이 없어요.
덥거나 춥거나 그래도 냄새가 나니까 심할 때는 그리고 심하든 안 심하든 냄새가 난다는 건 되게 괴로운 일이더라고요. 아이도 있고 하니까 신경이 쓰여서 2년 6개월 동안 잠깐 아이 방에 넣고 여기 환기시키고 또 데려오고 하는 식으로 했는데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에 구정이었어요. 2월에 오랫동안 외출하잖아요. 저희는 오래 외출을 할 때에도 문을 항상 조금씩 열고 다녔어요. 냄새 때문에. 설에 이제 가족들한테 가니까 집을 오래 비우니까 한번 문을 닫고 가보자. 2년 6개월 만에 문을 닫고 갔어요. 한 3박 4일 정도 설을 보내고 집에 딱 오니까 집에서 이제까지 맡지 못한 향기가 나더라고요. 아이가 돌 때부터 그 환경에 노출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작년에 거의 제가 이 일이 있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부터 아이 기침이 멈춰서 그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아이가 작년에만 48번, 50번 정도의 기관진 때문에 병원을 내원했거든요. 너무 지금 생각하니까 좀 감정이 안 좋네요, 되게. 아이가 기침을 안 해요. 아이가 너무 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양가 부모님이 대학병원에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저도 너무 기침을 많이 해서 저는 더 심해서 이제 대학병원을 양가 부모님이 권하셔서 예약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고 기침은 가라앉았는데 여기 혹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일단 보상이라든지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출한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을 당연히 건설사에서 먼저 저희한테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저희는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거는 저희의 잘못이 있었던 부분이 아닌데 계속 저희가 비용적인 걸 지출했고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병원비도 만만치가 않았고 그동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인? 뭐 진료 내역이 나오는데도? 진료 내역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진료 내역 병원비에 대해서만 그거를 서류를 전부 다 가져오면 해줄 수 있다. 서류가 확인된 내용만 할 수 있다. 물론 맞죠. 근데 저희가 그 외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수세척업체라든지 식기세척기업체 혹시 주방가구가 문제였나 해서 주방가구업체, 공기측정업체 뭐 여러 업체들을 불렀었어요. 그 비용도 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도 보상에 대한 말이 없었고 병원비도 보상해 주겠다, 서류를 가져오면 보상해 주겠다 했지만 그 내용도 제가 얘기를 겨우겨우 몇 번을 해서 한 번에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우리가 당한 피해에 대한 공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우리는 아이가 50번, 저도 한 40번 정도를 병원 다녔거든요. 거기에 대한 건강상의 피해 그리고 우리가 이걸 문제를 하기로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비용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 비용적인 문제 부분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평일에 보통 오시잖아요, 업체가. 그래서 한 11억원 뭐 며칠간 휴가를 내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부분 명절에든 긴 휴가를 갔다 왔을 때 집에 왔을 때 냄새가 나고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맡는 냄새가 하수 냄새면 누가 좋겠어요. 그럼 정신적인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이 이루어지고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기업적으로도 저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미온적이었고 이걸 내가 이 사람들한테 구걸하면서 받을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다. 공기 오염이라든지 냄새는 사실 다른 어떤 하자보다도 되게 굉장히 제가 이걸 겪었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면 건강에 바로 영향이 가더라고요. 누수나 균열 이런 것보다도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폐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표준적인 대응 지침 그런 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건설사가 지금 이 냄새에 관련된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전 많을 거라 생각해요. 해당 건설사는 다음과 같이 밝혀왔습니다. 입주 세대 하자와 관련하여 현장별 입주지원센터 접수,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콜센터 등의 방법을 통해 하자 접수를 받고 있고 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물질적 피해, 치료비 등 입증 자료를 근거하여 지출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있으며 별도로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건별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호실에 대해서는요, 직접 보수 및 수선을 완료하였고 물질적 피해 보상 및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으나 입주자 측 요구와 절충이 힘들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주 아파트 하자시 입주민에 대한 AS와 보상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입주민 입장에서는 좀 더 명확한 AS와 보상 절차, 신속한 대처가 있어야 좀 더 입주민 분들의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요. 매부리언 분들께서 오늘 영상 보시고요, 이런 아파트 AS에 대한 의견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보고 또 추가 내용 있으면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